반갑습니다. 행복을 전하는 요리사 대령수수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쌈 무김치를 한번 만들어 봤죠. 저는 이렇게 냉장고에서 지금 하루 조금 더 지난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물기도 많이 안 생기고요. 그리고 아삭아삭하니 아주 맛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보쌈 김치, 이제 배추김치를 한번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저는 알배기 한 통 1kg짜리를 지금 준비를 했고요. 자, 원래 통으로 거의 담죠. 근데 저는 오늘 조금 잘라서 담아 볼게요. 이렇게. 대신에 이제 고기를 싸서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큼직하게 한번 그냥 담아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쪽만 제거를 해 주시고요. 딱 절반만 자를게요. 이렇게 해서 믹싱볼에다가 담아 주시면 돼요. 그럼 자서 믹싱볼에다가 담아 주시고요. 이렇게 준비해서. 자, 이제 절이기 위해서요, 저는 싱크볼 깨끗하게 닦아 놓고 여기에 배추 썰어 놓은 거를 지금 담아 놨어요. 그리고 여기에 천일염 넣어 주시고요. 한번 섞어 주세요. 자, 자, 이렇게 섞어 주신 다음에 1시간 동안만 절이겠습니다. 자, 믹싱볼 하나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는 알배기가 절여지는 시간 동안에 양념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까나리 액젓이나 멸치 액젓 있으신 분들은 멸치 액젓, 새우젓, 매실청, 미원, 소고기 다시다, 그리고 다진 마늘 듬뿍, 다진 생강. 이번에는 사과 양파를 갈아야 되는데요, 믹서기를 하나 준비해 주시고요. 잘 갈리도록 이렇게 썰어서 넣어 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갈아 만든 배 이렇게 넣고 곱게 갈아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설탕 우선 잘 한번 섞어 주시고요. 여기에 굵은 고춧가루 이렇게 넣고 잘 섞어 주시면은 이제 양념장이 이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1시간 지금 절인 배추는요, 물에다가 한 2-3번 정도 헹궈 가지고, 보쌈 김치이기 때문에 물기를 어느 정도 충분히 빼 주셔야 돼요. 이렇게 좀 털어서 빼 주시고, 그리고 그냥 나서 한 1시간 정도는 물기를 완전하게 빼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양념장을 넣어 주세요. 그리고 버무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버무려서 이제 보쌈 김치가 이제 완성이 됐고요. 요 지금 보시면은 요 고춧가루 색도 너무 이쁘게 나왔죠. 그리고 보쌈 김치이기 때문에 약간 달짝지근해요. 네, 그거는 조금 참고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비도 종일 내리고 있고요. 또 이런 날 또 기름진 게 좀 땡기잖아요. 저는 이제 삼겹살을 구워서 요 보쌈 김치하고 같이 예,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레시피 갖고 우리 가족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